여러분, 1980년도에 이란 대사관이 점령을 당했죠. 강제 점령을 당했습니다. 무려 한 2년 반 정도까지 이 미국이 굉장히 궁지에 몰렸습니다. 거기에 있던 대사관 직원들이 인질로 잡혀서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냈죠. 그때 대통령이었던 지미 카터가 어떻게 이 사건을 해결했느냐? 로고스를 발휘했습니다. 로고스는 이성입니다. 이성의 힘입니다. 이게 사실은 변정술과 연결되게 리더십과도 상관이 있다고 봅니다. 그는 이성적인 판단을 했습니다. 왜 국제법상 대사관이 그 지역의 나라의 사람들에 의해서 점령돼서는 안 되는지에 대해서 국제법에로 호소를 하고 마이크 앞에서 카메라 앞에서 그것을 논리적으로 설명함으로써 그는 이 위기를 극복해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지미 카터 대통령이 보여줬던 리더십을 로고스의 리더십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 역학을 잘 활용해서 이 문제를 해결했죠.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로고스의 리더십, 합리성과 또 이성에 근거한 리더십은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 단계가 있습니다. 그보다 더 고차원적인 단계, 그것은 바로 에토스의 리더십입니다. 에토스의 리더십. 에토스는요, 열정. 어떤 모범적인 열정을 그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게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지는 뭐 토론의 여지가 있습니다만은 저는 이빌 클린턴 대통령이 보여줬던 리더십이 바로 그 에토스의 리더십이었다 생각을 합니다. 제가 미국에 유학을 할때 에모리 대학에서 석사를 마쳤는데요. 하루는 이빌 클린턴 대통령이 에모리 대학을 방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TV에서 보던, 그리고 제가 존경하던 이빌 클린턴 대통령이 오신다기에 저도 얼떨결에 구경을 갔어요. 그래서 이렇게 서 있는데, 아, 이빌 클린턴 대통령이 갑자기 차에서 내려서 저희들에게 다가온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과 악수를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서 있다가 얼떨결에 이렇게 손을 내밀었어요. 여러분, 빌 클린턴이 얼마나 키가 큰 사람인지 모르시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제가 키가 180인데요. 제가 이렇게 올려다봤어요, 이렇게. 위에서 이렇게 큰 사람이 손을 탁 내밀어 저를 딱 손을 잡으면서 저한테 어떻게 한줄 아십니까? 저한테 윙크를 하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저한테 악수를 하면서 윙크를 탁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연설을 하는데, 오, 그 연설이요. 제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연설이었어요. 정말 이 제스처를 하는데, 저도 조금 제스처를 하는 편입니다만은, 이 에토스가 상상을 초월해요. 그리고 뭐, 얼마나 연설을 잘하는지.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에토스도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열정적인 강연도, 연설도, 그 리더십도 한계가 있어요. 그 다음 단계에 못 버팁니다. 그 최고의 단계가 뭐냐? 바로 파토스의 리더십입니다. 파토스는 뭔가요? 고난, 고통을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오바마 대통령, 그동안 미국의 흑인들이 당했던 그 수모와 인종차별의 아픔을 이 사람이 견뎠기 때문에 그의 연설이 힘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흑인임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대통령이 될수 있었던 거죠. 저 파토스의 힘 뭡니까? 리더십 어디서 나오는가요? 동행하는, 고통을 함께 나누는 사람입니다. 키루스의 아버지는 키루스에게 그런 파토스의 리더십을 요구한 것입니다. 함께 고난을 겪으라는 것입니다. 함께 그들과 동행하라는 것입니다. 크세노폰은 아마 이 이야기를 그 기록을 할때 펜에다가 힘을 줬을 거예요. 왜? 왜 그랬을까요? 자신의 경험입니다. 만인대로서 그 사지에서 페르시아 고지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그는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것이죠. 부하들이 동상에 걸려서 발이 떨어져 나가는 것을 모습을 지켜보면서 그들에게 발을 비벼주고 온기를 불어넣어주면서 그들과 함께 동행했던 그의 삶이 있었기에 이런 이야기를 할수 있었다는 것이죠. 플라톤하고는 차원이 다른 이야기였다는 것이죠. 동행하는 삶, 함께 고난을 견디는 삶이
진짜 리더의 삶이다 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세 번째 교훈입니다. 마지막 교훈인데요. 굉장히 우리의 기대에 어긋나는, 아니 우리의 기대를 넘어서는 그런 교육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키루스 교육이 가지고 있는 가장 궁극적인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 정도로 우리의 기대를 넘어서는 그런 교육이었어요. 아버지는 이제 전쟁터로 나가는 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출사표를 던지고 새로운 리더십 포지션에 올랐던 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아, 위대하다고 칭송을 받던 사람이 바로 그렇게 떠왈댔던 사람들에 의해서 얼마나 큰 고통을 당하더냐. 그렇게 위대한 인물이라고 칭송받던 사람이 그 떠받들던 사람에 의해서 얼마나 큰 고통을 받더냐라고 말하는 것은 누구를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바로 페르시아의 영웅, 페르시아 전쟁의 영웅 테미스토클레스를 이야기하는 거죠. 테미스토클레스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살라미스전 기원전 480년에 그 거대한 크세르크세스의 해군을 살라미스에서 물리쳤던 역전의 노장, 그리스의 구원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되죠? 도편 추방을 당하게 되는 거죠. 아구라 방문에 가면은요, 위에 테미스토클레스 이름이 적혀 있죠? 저기에 이름을 적으면은 그는 10년 동안 추방을 당하는 겁니다. 그동안 우리를 위기에서 구했던 영웅 테미스토클레스라고 찬양했던 그들이 테미스토클레스를 도편 추방해서 아테네 밖으로 쫓아내었다는 것이죠. 리더의 운명이 이럴지도 모른다는 것을 네가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또 이야기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지혜롭다고 하는 사람이 나라를 설득해서 전쟁을 시작했지만 도리어 공격했던 그 나라에 의해 멸망당한 사례가 얼마나 많더냐. 여러분 이거 누구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누가 가장 지혜롭다고 평가받던 사람이었습니까? 바로 테미스토클레스의 뒤를 이어서 아테네의 위기를 구했던 펠레포노스 전쟁의 영웅 페리클레스입니다. 페리클레스가 워낙 연설을 잘하고 지혜가 뛰어났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전쟁을 반대했지만 이 사람이 나서서 전쟁을 하자라고 주장을 했는데, 그래서 초기에는 전쟁을 잘 이끌었는데 나중에 어떻게 되죠? 아테네가 스파르타에 지게 되죠. 그 지혜로운 사람도 실패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라. 계속 이어집니다. 그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아버지는 이렇게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상대방을 친구로 대해주고 그들과 호의를 주고받던 사람이 어느 날 그들로부터 버림받는 일도 또 얼마나 많더냐. 이건 누구 이야기일까요? 소크라테스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소크라테스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아테네의 현자로서 아테네의 젊은이들에게 호의를 베풀고 그들에게 지혜를 가르치던, 그들에게 무지를 자각하게 해서 아포리아 상태에 접어들었음을 깨닫게 해서 지혜의 길로 나가도록, 숙고하지 않는 삶은 살 가치가 없다고 외쳤던 그 소크라테스가 호의를 베풀었던 사람들에 의해서 목숨을 잃게 되었다는 것을 기억해라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들아, 결국 인간의 지혜는 무엇이 최선의 선택인지 알 수 없는 것이란다. 인생은 무엇이 나올지 모르면서 뽑는 제비와 다를 바 없다는 것을 부디 잊지 말거라. 이제 새로운 리더십의 포지션에 올라서 전쟁에 나서는 아들에게 아버지는 이런 어떻게 보면은 냉정한 이런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준 겁니다. 테미스토클레스도 실패했고 페리클레스도 전쟁이 졌고 소크라테스는 목숨을 잃었다는 것입니다. 네가 실패할지도 모른다는 내 운명을 직시하면서 내게 맡겨진 리더십의 포지션을 가지고 앞으로 나가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네가 결국 실패할 거라는 이야기가 아니죠. 어떤 이야기입니까? 너의 운명을 사랑해라는 것입니다. 지도자로서 리더로서 실패할지도 모른다는 그 미래에 대해서 담담하게 받아들이고 그것을, 그런 실패가 닥쳤을 때 좌고우면하지 말고
담담히 받아들이면서 너에게 맡겨진 길을 묵묵히 걸어갈 준비를 하라라는 것이 바로 키루스의 교육의 마지막, 아니 가장 중요한 가르침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아모르파티입니다. 지도자는, 리더는 자신의 운명을 사랑해야 합니다.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러나 실패했을 때 좌고우면하지 말고 묵묵히 자신에게 맡겨진 것을 감당하면서 걸어가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키루스가 받은 교육의 핵심이었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런 교육을 받은 키루스가 어떻게 작은 페르시아에서 메디아를 꺾고 그리고 저 리디아를 정복하고 마지막으로 신바벨론 제국의 수도 바빌론을 함락시키면서 거대한 페르시아라는 제국을 만드는 그 과정을 공부하도록 할 것입니다. 그때 굉장히 흥미로운 이야기가 많이 펼쳐질 것이고 전쟁 이야기, 재미있는 스토리텔링이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키루스의 교육이라는 책의 핵심 내용이 된 키루스의 교육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무엇일까요? 첫 번째, 리더는 개인의 기분에 의해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법에 의해서 판단해야 된다. 법을 따르는 통치가 정의다. 두 번째,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함께 고통을 나누는 삶이 진정한 리더의 삶이다. 세 번째, 아모르파티. 실패할지도 모르는 너의 운명을 사랑해야 한다. 실패의 아픔도 견디고 내게 주어진 리더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야 한다. 라는 것을 어머니와 아버지로부터 배움으로써 키루스는 이제 키루스의 교육을 받고 먼 원정의 길을 나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 이 키루스가 어떻게 싸웠는지, 어떻게 어머니와 아버지의 가르침을 실천했는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전쟁에서 이길 수 있습니까? 도대체 이분은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부하들을 이끌었기에 그렇게 위대한 장군, 위대한 지도자가 될 수 있었을까? 싸움에 이기기 위해서 그가 선택한 최초의 행동은 공정한 심판관이 된다는 것입니다. 리더는 어떤 사람입니까? 지도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말 타고 달리다가 부하가 그런 얘기를 하니까 마라톤 레이스에서 대신 방패를 쥐고 앞서 달리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권력이 작아서, 힘이 없어서, 지위가 낮아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그 반대라는 것입니다.